데자보 릴레이와 아파트 현수막이 촛불 집회와 함께 새로운 의견 표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천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내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오래된 청사가 안전하지 않은 데다 비좁기 때문인데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생태 지표 동물인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생태 복원과 환경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남 지역에서 고교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이 사라집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집회 위주로 이루어졌던 퇴진운동이 SNS를 이용한 대자보, 현수막 걸기 등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그 누군가도 행동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의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끝에는 이어서 대자보를 쓸 친구들이 여러 명 지명돼 있습니다. 최근 광주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릴레이 페이스북 대자보 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해야 더 이게 모여서 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은 시민 개인의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자발적으로 올리게 한 게시판은 대학생들이 붙인 날카로운 비판과 재치 있는 풍자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학생이라서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야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활동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와 차량에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떳떳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그런 행위 예술. 광장에서 서로를 확인하며 더욱 커진 촛불 민심이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의 의료인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준비위원회는 오늘 연양동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일가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과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저녁 순천과 광양 등에서도 지역별 정권 퇴진 운동본부 주최로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지역 차원의 정권 퇴진 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청사가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준공된 지 37년 된 순천시 본청사. 현재 대회의실은 안전보강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안전구조진단 B등급으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건물 곳곳은 여전히 균열이 심각하고 연간 보수 예산만 10억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안전구조진단 C에서 D등급을 받은 시청사는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청을 포함해 부서가 7개소로 각각 분산돼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들도 민원 처리에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노후도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이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 공무원들이 또 나눠져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가 시청사를 새롭게 건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시민 의견 수렴에 이어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는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갑니다. 어디에다가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예산 운영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거기 용역에서 담아내려고 합니다. 신청사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족한 예산은 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공영개발수익금이나 공채 발행으로 충당해 나갈 방침입니다. 순천시의 현안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는 2017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예울마루 2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여수 장도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예울마루 2단계 사업 부지인 장도 지역 12,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유물 산포지 시굴 조사를 실시해 청동기 시대 돌도끼와 유구, 삼국시대 토기와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장도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중요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예울마루 조성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타격이 우려됐던 올해 광양항의 물동량이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89만 3천여 TEU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225만 TEU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233만 7천여 TEU에 비해 3.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공사는 광양항의 한진 의존도가 부산, 인천항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급격한 화물 감소를 우려했지만 이탈 선박들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조만간에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생태 지표인 두꺼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민들이 생태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생태 복원과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다한면과 진상면 일대 두꺼비 서식지. 이곳은 두꺼비들이 많이 서식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도 두꺼비 서식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두꺼비 산란처를 파악해 개체 보존은 물론 향후 개발 사업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질도 악화되어 있고 그 서식지도 많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해 곤충들이 한꺼번에 증식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서식처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두꺼비를 중요한 생태의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꺼비는 지역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는 어디서 살죠? 어디서? 산에서 살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생태학교를 통해 이론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땅을 나누지 않고 공존해야 할 터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표지판 같은 걸 도로에 세워두고 길거리에 가서 홍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생태조사와 생태학교 등 지역민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분명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꺼비에 신경하세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다음 달 광양에 아울렛 매장을 개점하는 LF 네트워크스가 광양 지역에 골프장과 호텔 건립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L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서 18월 규모의 골프장과 비즈니스 호텔 등의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과 호텔 투자 등의 협의를 LF 측과 진행해왔으며 시행 시기와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유치를 놓고 여수시와 순천시가 정부에 건립 예산을 중복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계획을 세워 문체부에 국고 지원을 요구해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 10억 원을 배정받은 데 이어 인근 순천시도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관련 예산을 요구해 여수시와 마찬가지로 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에 같은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한 도시는 대상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논란이 확산되면 두 도시 모두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두 자치단체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와 함께 내년부터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장 강제적인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전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내년 4월 도입을 앞둔 경기도 교육청에 앞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옛날에 했던 그런 교육 방법들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1년에 걸쳐서 사실 준비 작업들을 해왔고 이번 수능을 끝나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간 자율학습과 교과 중심의 보충 수업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대신 동아리 활동반, 예체능반, 지역 대학 연계반 등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인근 학교와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시중 대형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는 전면 금지되고 대신 전국 단위 시험의 문제 분석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높아진 특성화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반계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직업 교육도 강화됩니다.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90% 이상의 고교생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창의성과 상상력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일반고 운영체제 개편 방안은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의 의견을 물은 뒤 세부 내용을 채워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장일 의원은 최근 열린 2017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시설 사업 등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인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어린이집 예산 911억 원 미편성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람 공고 중인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받은 약식계획안과 달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된다며 국토부에 도시기본계획 효력 유무를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시의회 의견 반영 요구를 강제 저항으로 볼 수 없어 절차를 진행했으며 일부 변경사항도 행정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들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김모 의원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는 제보에 따라 박정채 의장을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의 휴대전화 사업에 박 시장의 회사 직원 3명이 가입해 이득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5대 하반기 의장 선거 때도 뇌물 공여가 있었다는 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지역 내 독거 노인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월동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늘 광양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 330세대에 전달될 이불과 내의 등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제철소 김순기 행정부 소장은 직원들이 급여 1%씩을 적립해 마련한 물품이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쪽 13km 바다에서 여수선적 4톤급 선박이 운항 중 전복돼 인근을 지나던 선박들에 의해 구조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선박이 조업 중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배가 뒤집혔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4.6km 바다에서 6톤급 여수선적 SO 선원 58살 김모 씨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